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궁교실 제11강 직궁 재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직궁 재원칙은 활을 쏠 때의 자세와 마음가짐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직궁 8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국궁 9개훈과 함께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아직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 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명나라 척계광해, 기효신선화, 맹자의 공손추편 등 옛 여러 문헌 등에서 발췌하여 모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직궁재원칙은 첫째, 선관지형 후찰풍세로 먼저 관역 주변의 지형을 살펴보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관찰하며, 둘째, 비정비팔 흉어복실로 발의 위치는 정자도 팔자도 아닌 상태로 서고 가슴은 비우고 배에 힘을 주며, 셋째, 전추태산 후악호미로 활을 쥔 줌손은 태산을 밀듯 앞으로 밀고 시위를 잡은 깍지손은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기듯 뒤로 당기며, 넷째, 발이부중 방구저기는 쏘아서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활쏘기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시 살펴서 맞지 않은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 이러한 직궁재원칙은 활터에서 활을 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에 새기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발이부중 방구저기에 담긴 철학은 자신의 하는 일이나 목표가 잘 성취되지 않았을 경우에 처음부터 준비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시작을 하였는지, 최선은 다하였는지 돌아보며 주변 환경이나 남을 탓하지 않고 그동안 자신의 마음 자세와 행동 등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직궁재원칙을 마치고 다음에는 활쏘기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맞춤 설정을 해주시면 계속 시리즈로 하게 될 다음 영상의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궁 문화의 발전과 활성화를 기대하며 여러분 감사합니다.